솔라민과 펑펑마녀 2 블랙몬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 독한 검은 연기가 도시를 뒤덮는 현상이 잦아지자 에너지 본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 그럼 조사 단원들은 블랙몬의 습격을 받고 행방이 묘연해진다.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에너지 박사는 솔라민을 소환하는데. 이 자는? 그래, 검은 연기 테러로 행성들을 황폐화시키기로 악명 높은 블랙몬일세. 블랙몬? 블랙몬은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심리전에도 매우 능했네.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람들을 속여왔지. 어제 팡팡언니 채널에 블랙몬이 나온 영상 봤어? 출검에 계속 오르던데? 오, 태양광 발전 영상 말이지? 그래, 태양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다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가 주변 온도를 다 빨아들여서 저온 현상이 발생한다지? 그래서 농작물이 전부 죽게 된대. 얘들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어? 선생님, 주변에서 온통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 그랬었구나. 선생님이 너희들 과학 수업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고. 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한단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 주변에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긴 하지만 집에 있는 가전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낫다고 하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변 환경에 저온 현상을 일으킨다는 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일조량, 자외선, 온도, 습도 변화를 비교해봤는데 일반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동물들의 체중 변화나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도 해봤는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해. 선생님, 팡팡언니 채널에서 거짓말할 리가요. 거기에 있는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팡팡언니가 시선 끌려고 블랙몬을 통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팡팡언니라 실체가 궁금하군.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짜뉴스를 봉쇄하기엔 역부족이었지. 교활한 녀석들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린 뒤 검은 연기를 살포해 도시를 황폐화시켰네. 이대로 뒀다간 여기도 안심할 수 없을 걸세.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실종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알겠네. 캄캄해서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군. 박사님이 찍어준 위치가 여기쯤일 텐데. 누구냐? 제 말로 나타나다니 겁도 없군. 네가 블랙몬이군. 우리 대원들은 어디 있지? 글쎄, 지금쯤 황천길 동무하고 있으려나. 이 나쁜 녀석!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다니! 선량한 사람? 뭐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게 에너지 본부는 언제나 골치 아픈 걸림돌이었어. 살려두는 게 더 이상하지. 말이 통할 놈이 아니군! 받아라! 야! 으악!